처음에 가져왔을 때랑 딱히 친구까지 입문 차리기 전 1위다. 좋았겠어. 레벨아 안녕하세요. 여행형 무어태연 트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리어 고기를 효율적으로 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세 가지 방법을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돌돌 말아 싸기, 두 번째 여행용 파우치에 넣어서 싸기, 세 번째 진공팩에 넣어서 싸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하이님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짐을 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인 돌돌 말이가 낫지 않을까.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이거든요. 진공팩에 넣으면 확실히 부피가 줄어들어서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파우치에 넣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제 많이 넣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지금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봅시다. 이건 채나님의 캐리어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좀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대충 넣어져 있다는 거 감안해주세요. 짜잔! 제가 여행 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거 하나씩 꺼내봅시다. 네! 이제 제 캐리어가 톡톡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돌돌 말았을 때 부피는 어떨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돌돌 말아서 넣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돌돌 말아서 넣어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말아서 고무줄까지 다 끼얹는 스타일. 오. 대신에 옷이 좀 상할 수 있다는 거? 아. 알아서 쓰셔야 돼. 그래서 겨울 옷이 되게 진짜 진짜 큰데. 옷이 이만큼이나 졌어요. 더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비상 식량은 제일 잘 보이는데 넣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랑 딱히 크게 부피가 줄어든 것 같진 않았는데요? 근데 좋은 점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긴 해요. 막 이렇게 해집지 않아도 슬쩍 보면 다 보일 정도? 잡아볼게요. 네. 아, 무리 없이 아까보다 괜찮아요. 네, 아까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행용 파우치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거는 대체로 큰 옷을 담는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은 속옷을 담는 용도입니다. 오, 이거는 이렇게 안 보이게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신발주머니고요. 오. 화장품이나 각종 멀티팩 같은 거를 담을 수 있는 파우치입니다. 얘는 이렇게 파우치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 쓰지 않을 때 다 여기다 넣어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관했던 것처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캐리어 오픈해서 이 안에 있는 물품들을 이 파우치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캐리어 속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옷을 쓰는 애들끼리 분리해서 넣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인차, 2인차 넣어서 밑에도 끼워서 해주면 옷을 더 흐트러짐 없이 보관할 수 있답니다. 아, 뭔가 그런 뜻을 보니까 나 어제 이 옷을 입을 거야. 아니면 상의마, 하의마 이렇게 넣어서 이 살짝 진짜 널널해요 지금 너무 여유로워. 다음에 속옷 가방. 여기에 이렇게 세면도구도 전체로 있고요. 여기다가는 원래 충전기랑 계속 챙겨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약간 저희가 보존했더니만 이렇게 뭐가 같이 사겠죠? 그럼 들어갈까요? 오! 이렇게 끝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보는 거? 자, 한번 캐리어에 넣어보겠습니다. 어? 어쩐지 너무 여유로운 거라. 이걸 가로로에서 똑같아요.
제품의 장점은 깨끗해 보인다? 살짝 정리가 잘 된 느낌? 그냥 막 넣은 것 같지 않고 두 번 포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 포장? 과대 포장인 거야, 이게? 내가 만약에 약간 깔끔 떠는 여자의 컨셉이다. 근데 나 잘하는 사람이 막 넘기고 싶어요. 뭐 아까 하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그날 입으로 그 코디 맞춰 정리해요. 아, 딱 오늘 이거! 아, 너무 그치? 막 이거 안 했어, 이거. 1일차! 이런 거? 이건 잘한대요. 다 담겠습니다. 와, 이거 느낌이 다른데요. 왜? 밥보다 모양도 안 가져가지만 힘겨움이 달랐습니다. 피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진 않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진공팩입니다. 이 봉투에 넣어서 이걸 압축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오늘 싼 가방이 겨울옷들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부피를 팍팍 뭔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기대감? 그럼 바로 연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개에 최대한 넣어볼게요. 워낙 사이즈가 커서 라고 하면 꺼냈을 때 약간 꼬매다 가릴 수도 없고 좀 그런 데는 장점이 이렇게 캐리어 부피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 가지 방법이 다 장점도 엄청 많고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싸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연구해봤을 때 나온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시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맞춰서 짐을 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이 캐리어에서 꼭 챙겨가야 할 게 있나요? 아, 저는 까먹기 쉬운데 가져가면 좋을 꿀템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이빠이.